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겸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죄선언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장의 집에 광명일원의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상우주와 현상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나타난 우주를 말하겠죠. 현상우주와 실제우주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우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우주를 혼동하고 현상인간과 실제인간을 혼동하여 석가는 구원상제의 영치산, 구원상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기에 있는 이런 뜻이고요. 영치산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하셨던 곳입니다. 구원상제의 영치산, 즉 실제계를 설하고 있는데도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에 타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등 온갖 고뇌가 가득 찬 현상세계를 보고는 이 세계는 모든 괴로움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은 끝까지 석가의 깨달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석가가 열반에 즈음하여 나는 금강신, 불가괴신이며 여기서 금강신 불가괴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금강신 불가괴신이며 병드는 일 없고 죽는 일이 없는 자라고 선언해도 가섭존자는 가섭존자라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이어받으신 분이죠. 가섭존자는 석가처럼 선근 공덕을 쌓아온 분이 왜 병에 걸려 괴로워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석가는 육체의 석가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 즉 구원상제의 석가, 본래부터 있었던 완전한 석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구원상제의 석가를 설하고 있는데 가섭은 현상인간, 즉 육체의 석가 이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광명일원의 세계를 말하고 병 고뇌 없는 인간을 설할 때 그것은 실제의 세계와 실제의 인간을 설하는 것이지 현상의 세계나 현상의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인간의 실상 또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나날이 그 세포는 사멸하고 똥, 오줌, 눈물, 땀을 배설하는 육체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우주는 하나의 물질적 존재이고 또 육체인간은 하나의 생리적 존재이니 물질은 없다 하고 대뜸 물질 및 육체의 무가치를 들고 나오는 생장의 집의 인간관으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따라서 물질로서 성립되어 있는 현세의 이익 같은 것은 생장의 집으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도 물질은 없다, 육체는 없다고 완전히 부정해버릴 때 그 부정의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하고 묘한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정의 묘용으로서 저절로 현세의 이익이 갖추어지는 것은 당신이 거룩한 뜻이라면 하고 내맡겨 버릴 때 자연히 병이 났고 금강교 교조가 될 대로 되라고 내맡기고 말 때 현세 이익이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현상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과 동시에 실제 세계의 묘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세계의 묘유의 자연적 발현이 있어 실제 세계는 오묘하고 미묘한 묘묘의 묘묘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묘묘의 완전 원만 상복의 세계인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설없고 복된 이런 뜻입니다. 상복의 세계인 까닭에
그것이 전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말하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빛은 당신이 말하는 것 같은 상대적인 빛이 아니며 실제 세계의 완전 원만한 풍광이 나타나면 상대 세계, 곧 현상 세계의 불완전한 풍광은 그 묘유에 동화되어 묘유의 완전함을 닮은 상태가 현상된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이 낳는 까닭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듯이 당신의 적광과 나의 광명은 다릅니다. 적광은 광명 이론의 한 발짝 전의 세계이고 현상계를 투영하는 무명의 렌즈를 지니는 현상 세계의 태원이며 광명 이론이란 무명의 렌즈를 한 걸음 더 뛰어넘은 실제 세계의 광명의 풍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경우는 적광의 우주에 귀일해도 암흑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며 나의 경우는 광명 이론의 우주에 귀일할 때 암흑은 물론 없고 적광조차도 이미 없으며 적광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활기 넘치고 늠름한 일대 활광, 활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넘치는 빛이란 뜻입니다. 활광의 세계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종교상의 전문가적인 깊은 문제에서의 견해 차이로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936년 11월 18일에 신문사에서 주최한 종교 강연회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강연에서 나는 이 실상세계는 적광이라기에는 너무나 활기가 늠름하며 공이라기에는 너무도 구체적인 금강불개의 세계이다. 현상세계가 환영처럼 번개불처럼 구체성이 없고 덧없는 세계임에 비하여 실상의 세계는 참으로 구체적인 세계이며 이것이 법화경의 자아계에 쓰여있는 실제 세계의 풍광이다는 뜻의 말을 했더니 불교도 쪽에서 야유가 터져나와 불교를 모독하지 말라 하고 소동을 피운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불교 쪽 분들은 흔히 실제 세계는 공기 같은 에테르 같은 공의 세계이고 공기나 에테르는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으니 금강불개이다 라는 식의 설법을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실제 세계라면 실제의 귀라는 것은 공기나 에테르처럼 되는 것이니 목이라도 메고 죽어도 가스도 남지 않을 만큼 최고 온도로 태워져서 에테르 상태가 되게 하면 실제의 귀란 셈이 되겠지요. 나는 그러한 회신멸치의 회신멸치라고 하면 몸을 죄로 만들고 지혜를 없앤다고 하는 뜻으로 무여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번뇌를 끊고 분별지를 떠나 적정에 들어간 경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회신멸지의 소승불교가 아직도 이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서글프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문이나 그 밖의 광고 방식이 대중과 연을 맺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편으로서 때때로 현세이익 면을 강조하는 일은 있지만 그 광고의 재료에는 결코 추호의 거짓도 없습니다. 대승불교가 하와중생의 전계로서 하와중생이라 하면 아래로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상구보리와 함께 대보리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불교가 하와중생의 전계로서 현세 이익적인 시설을 만들고 병, 고뇌 없는 지상천국 건설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섞인 작용이기보다는
빛이 전진한 작용입니다. 불교는 결코 지금처럼 사원에 들어앉아 장례식이나 돌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와중생적 정계활동은 실제계에 어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광명일원의 빛이 현상의 나타남의 염의 렌즈를 거칠 때 어둠이 자괴하면서 실제의 광명이 약동하는 나타남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신이 써보내주신 문제들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논문이 기연이 되어 당신과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종교상의 전문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상을 말살하면 실상이 드러나온다. 어느 날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의 수호신인 입구다 신사에 참배한 후 돌아오는 길에 경내의 좌측에 있는 헌책방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그런데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의 눈에 마음의 창조활동의 법칙이라는 영서가 들어왔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책을 펼쳐보게 되었다. 2, 3페이지를 서서 읽는 동안 내용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불과 1엔이라고 했다. 때마침 나는 1엔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사들고 돌아와서 사흘 만에 독파하고 말았다. 그 책의 저자인 홀머스는 말한다. 신은 초개성적인 창조의 법칙이며 창조에는 하등 자기 자신의 편향을 갖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선인이 불행하며 악인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홀머스는 선인이건 악인이건 자신의 불행을 마음속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불행은 자신의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은 마음이 부르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삼계는 유심의 소연이다.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싫으면 불행의 존재를 의식 밖으로 추방하면 되는 것이다. 신은 우리의 불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은 다만 우리에게 사고의 자유를 부여하여 사고하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불행의 존재를 시인하는 생각이 불행의 원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신은 인간으로부터 불행의 존재를 생각하는 자유를 박탈해 버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신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을 자유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계인, 즉 기계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이여, 그대는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며 인간의 의식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인 불행의 의식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신이 생각만 있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모든 불행보다 더욱 큰 불행임을 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홀머스의 사고에 따르면 신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지만 신은 결코 마음 내키는 대로 불행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것이 질병이건 가난이건 역경이건 불행이건 행복이건 우리의 사고를 주형으로 하여 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푸집을 말합니다.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다. 거기에 인간의 자유와 신 자체의 무상하고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무상하고도
응현의 응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상하고도 응현의 자재로움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교적 사상에 융합한 기독교 사상이며 기독교적 창조주를 인정하면서도 불교의 무명연기와 일치한 것이었다. 창조주의 사상과 무명연기는 일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일단 창조주를 부정해버린 나는 여기서 또다시 창조주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단 창조주를 부정한 후에 홀머스의 철학이 긍정해준 이 신이라는 존재는 아직 현재의 생장의 집이 주장하고 있는 실상의 신은 아니었다. 그것은 현상계를 창조하는 신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그렸던 것을 그 마음에 그린 대로 현상계에 나타나게 하는 현상계의 창조자였다. 나는 성도를 향하여라는 논문집에서 현상계의 창조주는 신이 아닌 무명으로 보고 이 세계는 무명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홀머스는 무명을 창조주로 간주하지 않고 무명은 창조주 앞에 던져진 창조의 모체이며 응현 자재로운 무상의 신이 그 무명을 모체로 하여 신이 현상계를 창조해 준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창조주와 무명은 완전히 구별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창조주는 다만 창조를 하는 에너지로 간주되었다. 그 에너지를 지도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상념이며 현상계 창조의 기계 공장에서 창조주는 발동기의 동력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 동력을 지도하고 조종하며 선반을 가동시키고 구멍을 뚫는 기계를 다루어 잘되건 못되건 일단 형태를 만드는 것은 인간 자신이라고 했다. 나는 또다시 여기에 사상적으로 창조주를 발견했다는 것이 기뻤다. 나는 그 책의 번역에 열을 올렸다. 탈고를 하자 한 출판사에 부탁하여 어떻게 하면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어떻게 하면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책의 제목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 관계된 절실한 문제였다. 삼계는 유심의 소연이라면 내가 지금 빠져있는 봉사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 어린이의 양육과 노인들의 생활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문제였다. 나 자신은 바쁘게 심령연구소를 읽고 그런 부류의 잡지를 편집했지만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는 일이므로 양모는 내가 집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부업을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나에게 어딘가에 취직하라고 권했다. 어디 취직할 곳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청의 임시 직원인 서기에 청거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나가면 하루 60전의 일급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쓴 웃음으로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석가는 화엄경에서 삼계는 유심의 소연이라고 주장하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홀머스는 신의 본체는 무상이며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제출한 상념의 모형 그대로를 응현 자재로운 창화력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좋다. 당장에 나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의 모형을 그려놓고 그것을 현상세계에 실현시켜 이 애처로운 봉사생활과 가정생활 간의 갈등에서 벗어나자고 결심했다. 그 후부터 나는 날마다 2층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이미 주어져 있는 모습을 상념했다. 이렇게 한 달을 지내던 어느 날
나의 집에서는 당시 절약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 신문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누가 빌려왔는지 나의 눈앞에 아사히 신문 한부가 놓여 있었다. 무심히 그 신문을 펼쳐보고 소설을 읽은 다음 아랫단을 보았더니 고급 번역사 모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직업 소개란이 아니라 소설이 끝난 지정란이었다. 오히려 직업 소개란을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처지라면 한가하게 소설 따위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구인 광고도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한가하게 누구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닌 처지에서 오직 신에게만 내가 바라는 상념의 모형을 제출한 채 모든 것을 창조의 신에게 맡기고 있었으므로 끝내는 직업을 찾게 된 것이었다. 이력서의 급료 희망란에 나는 100엔이라고 써놓았는데도 그곳 책임자가 자진해서 170엔을 주겠다고 하기에 과연 신은 좋도록 처리해 주시는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자녀의 교육상 노인들과 헤어져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스미요시로 이사를 했다. 이사한 다음부터 노인들과의 사이도 훨씬 가까워졌다. 만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